5부부터 할게요. 목적어 시그널인데요. 오늘부터 목적어 시그널을 나가겠습니다. 5부가 우리가 전에 5부를 주어 시그널로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죠? 주어 시그널도 되는데 이게 목적어도 됩니다. 주어 시그널도 되고 목적어 시그널도 되는 거예요. 주어 시그널도 되고 목적어 시그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오브가 여기 있죠. 오브가 여기 있어요. 오브가 여기 있는데 When we went there, they had no sense of sin at all. They had no sense of sin at all. 여기서 우리가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아니죠. 이거는 파생명사는 아닌데 동사로 바꿔야 될 명사. 엄밀히 말하면 동사로 바꿔야 될 명사는 sense입니다. 이거는 감각이죠. 감각인데 유머 감각, sense of humor잖아요.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데 감각, 느끼다. 느끼다. 그 책에도 썼지만 의식하다라고 바꾸는 거죠. 느끼다, 의식하다. 그럼 무엇을? 느끼다. 무엇을 느끼느냐? 이게 of. 오브가 우리는 목적어 시그널은 OS라고 했죠? 목적어 시그널은 OS예요. 목적어 시그널 다시 한번 목적어 시그널은 뭐다? OS다. OS라고 표기를 하죠. 무엇을? 죄를. sin. 죄를 느끼지 못했어요. 죄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죄를 느끼지 못했다. 그죠? 그들은 죄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at all 있으니까 no at all. at all 전혀. 전혀는 at all. at all을 살려주시는 게 낫겠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예, 죄의 감각이 없었다. 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아니면 의식하지 못했다. 죄를 의식하지 못했다. 죄의식이 없었다. 죄의식,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죄를 의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색한데요? 어색하더라도,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좀, 응용이 가능해. 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예. The allotment of time. 예. The allotment of time was give 1 minute to each subject. 이거는 성문 공부하신 분들은 성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 반갑다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성문 가르치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아 성문이 참 좋은 책인데. 현대 영어에 안 맞는다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미국 사람이 썼지 뭐 일본 사람이 썼나요? 네, 미국 사람들이 각 영국이나 미국 영미권 작가들이 쓴그 작품을 모아놓은 책인데 문학 작품도 있고 뭐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거기 안에 잡지 책에서도 이제 발췌를 했고요. 여러 가지 발췌를 했는데 제가 그거 가르치다가 학부모님한테 혼났다니까요. 어머니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가르칠 때, 고등학생 가르칠 때 혼났었어요. The allotment of time, of time. of가 여기 있네요. 일단 of가 있고 allotment는 파생명사죠. ment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안배죠. 안배. 안배하다. 안배하다예요. 안배하다. 안배하다. 무엇을? 무엇을? 오브를. 오브는 OS. 무엇을? 타임을. 오브가 OS니까 나 목적어다. 이제 목적어 나온다. 목적어 나온다. 목적어. 나 목적어 나온다. 오브 다음에 목적어 나온다. 무엇을? 시간을. 시간을 안배하는구나. 시간을 안배하다. 시간을 안배하는구나. 시간을 안배 하려면
주어가요. 주어가 지금 무생물이죠. 무생물. 주어가 무생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생물 주어. 물주구문. 물주구문은 어떻게? 부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처리. 시간을 안배하려면 어떻게 한다? 1분을 각 주제당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각 주제당 1분씩 주어야 한다. 1분씩 할애해야 한다. 1분씩 주어야 한다. 요게 바로 기브. 이해하시죠? 시간을 안배하려면, 시간을 안배하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시간을 안배하려면 각 주제당 1분씩 주어야 한다. 1분 안에 각 주어를 다, 아, 각 주제를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 세계에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지식들을 다 파악하려면 각 주제당 1분만, 1분씩 할애해서 그걸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지식을 다알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Imagination itself is an exercise of memory. of가 있고, exercise. 요것이 우리가 동사로 봐야 하는 명사죠. 동사. 이거는 이제, exercise, of가 일단은 OS.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력을 발휘하다. 이렇게 하죠. 기억력을 발휘하다. 가동시키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우리는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사로 바꿔서 하고요. 그러면 발휘한다. 발휘하다. 무엇을 발휘한다? of가 목적어 시그널. of가 목적어 시그널이니까요. of가 목적어 시그널이니까 이제 목적어 쓴다. 기억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력을 발휘한다.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기억력을 가동시키는 것이다. 기억력을 가동시키는 것이다.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무엇이? 뭐가? imagination. 상상. 상상력이란 기억력을 발휘하는 거야. 상상력이란 기억을 발휘하는 거야.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 머릿속에 없는 걸 상상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과도 일치한다. 라고 제 멋대로 해석을 해봤고요. 그다음 갈게요. You have been charged with the malicious destruction of property in Michigan. Destruction이 보이죠? Destruction이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Destruction. of는 여기서는 뭐 목적어 시그널만 하니까. 이거 OS구나. 때려도 되죠. 다 OS만 나오니까. 목적어. 목적어 시그널이다. 그러면 디스트럭션을 파괴하다, 훼손하다. 그죠? 디스트럭션, 디스트로이잖아요. 디스트로이로 바꿀 수 있죠, 이거는. 디스트로이로 바꿀 수 있고요. 무엇을 파괴? 무엇을 파괴냐? 오브를 파괴한다. 오브 이하를 파괴한다. 오브 이하는 뭐냐? 프로퍼리티. 재산. 프로퍼티가 재산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은 땅이나 부동산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시건에 있는 어떤 땅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프로퍼티가 재산이라고 사전에는 재산이라고 나오는데 부동산 재산 중에서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괴하다.
너는 파괴했어. 너는 재산을 훼손했어. malicious는 뭐예요? malicious. malicious는 지금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어떻게 해? 형용사는 부사로 바뀌어야 되죠. 형용사는 부사로. 형용사는 부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형용사는 부사로 바꿔야 되죠. 악의. 너는 재산을 훼손해서 악한 의도로 maliciously 악한 의도로 사악한 의도로 너는 재산을 훼손했어. 그러니까 재산을 be charged with는 혐의가 있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너는 악한 의도로 재산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거죠. 악한 의도로 재산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받았다. 혐의를 받았다.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받고 있다. 받고 있다는 차를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받는다가 좀 너무 받고 있다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뭐 하고 있다를 너무 많이 써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받았다. 가급적 쓰지 말자. 혐의를 받았다. 악한 의도로 재산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해하시죠? Be charged with는 무슨 혐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Be charged with. 혐의를 받았다. 혐의를 받다. Be charged with. 그 다음에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데요. Our acknowledgement of our selfish desires is a perfect start to social intelligence. Social intelligence. 사회적 지능. Acknowledgement. Our acknowledgement of. 이것만 떼서요. 볼게요. 이것만 떼서 보면은 의미심장하죠, 요게. Our가 일단은, of는 여기서는 OS일 테니까. OS, 목적어죠. 이게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일 테고, 이거는 주어이겠죠. 주어겠죠. SS, 주어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인정이죠. 인정. 신, 인정. 인정, acknowledgement는 인정인데, 인정하다. 누가? 인정하다, 누가? 우리가, our죠, our, 우리가.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OS는 of our selfish desires 앞에서, is 앞에서 끊고, selfish desires는 이기적인 욕구죠, 이기적인 욕구.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예. 오늘 질문 하나도 안 했네. 질문 좀 할게요, 그럼. 예. 무엇을? 바이오 튜터님, 무엇을? 무엇을? 기다려야지. 무엇을? 예, selfish desires. 예, 우리말로 풀었으면은요,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기적인 소욕, selfish desires, selfish. 아, our acknowledgement of our selfish desires, 우리의 소욕, 우리가 지금 이기적인 소욕을 욕구. 정리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욕구가 있다고 시인하다죠. 인정하다. 사람은 이기적인 욕구가 있어. 이기적인 소욕이 있어라고 인정을 해야 돼. 일단.
사람은 한없이 선해. 이게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가 다한 사람한테, 각 사람한테는 다 이기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뭐다? 퍼펙트 스타트다. 이게 바로 바른 출발점이라는, 출발점이죠. 이게 출발점.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여기서 시작이 되는, 시작된다.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2를 썼죠. Star 2죠. Social Intelligence. 사회적 지능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지능의 출발점이다. 바른 출발점이다.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거론을 하려면 뭐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를 말이죠. 우리의 시인 오브 our selfish desires. 이기적인 욕구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에 우리의 시인, 우리의 인정, 우리의 인정,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에, 이기적인 욕구에 인정. 이것은 인정은 출발점이다. 사회적 지능의 출발점이다. 아, 뭔 소린지 이해가 안갈 사람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줄까? 자화자찬 그만하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